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.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가야 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너의 손 잡은 채 나는 울고만 있었지. 내게 사랑을 주지만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. 이런 날 용서해.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이제부터 개별 상담 시간을 갖죠.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뭐 부탁할 게 있으면 스스럼 없이 말하세요. 그럼 각자 상담하고 싶은 수녀님 앞에 앉으세요. 다들 앉을날 원하니 어쩔 수 없지. 상담해요.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. 그런데 쪼까 너무한 거 아니요? 수녀님 같이 일하고 이쁜 여자가 수녀가 되면 우덜 같은 놈들은 어찌게 한다. 저 수녀 아니에요. 수녀가 되려면 아주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전 지금 수련 중이에요. 수련 중이지만 수녀가 될 만한 인격과 믿음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수녀가 되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걱정들 마세요. 브라모, 지가 수녀님 사랑해도 될까 얘? 872번! 지금 장난치는 거야? 절 사랑하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세요. 저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 모두 불행해졌거든요.